인민복이라니 뭐들이야 새끼. 국군 장병들이 입는 군복을 어떻게 인민복이라고 하냐 뭐들 갔나 새끼. 눈깔이 네 개냐 다섯 개냐 이 새끼야. 어방세네 저거 완전 간첩이냐. 인민군 옷이 간지난다고 너 새끼. 그 북한 가 이 새끼야. 우리나라에서 살지 말고. 대한민국 국군 장병님들이 받는 그런 훈련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심지어 하생방 훈련까지 하고 온 저로서는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버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뭐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닌가? 요만큼 넣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가! 불고기 버거에는 기본적으로 불고기 소스가 들어가야 되거든요. 이야 이거 찰진 거 보소. 이거 찰진 거. 야, 좋다. 전 씻었어요. 야, 너무 잘 익었습니다. 소고기를 먹으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. 아시겠습니까? 셋! 셋! 야 이거는 진짜 It's Korea 버거 버거 햄버거 무슨 무슨 버거 집 앞에서 만드는 맛있는 버거예요. 저만의 버거 완성입니다. 야 지피네. 너무 맛있어. 군대 입대하나요? 군대는 입대하고 왔습니다. 각개전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? 각개전투나 했죠? 이거 아니에요? 각개전투가? 기다려보세요. 제가 오늘 각개전투 하는 거 한번 보여줄게. 이렇게 하고 각개전투가 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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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요 이거? 아니야? 총 들고 지그재그로 달려나갔다 엎드리고 엎어지고 뒹굴고 그게 각개전투라고? 총 이렇게 들거든 이렇게. 각개전투! 야! 이거 맞아요 이렇게? 야! 칙, 칙, 칙! 칙, 칙! 팡팡! 야! 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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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칙! 칙, 칙, 칙! 칙, 칙, 칙! 팡팡!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? 옳지 맞다고? 에이! 아이, 뭐, 이 정도 가지고. 아니야, 각개전도 그런 거 안 해도 돼. 어차피 다 알아서. 땅만 잘 파. 땅 잘 파는 거는 북한이니까 내가 또 한 땅 하지 한 땅. 땅 파기 기술 필요하면 저 부르세요. 제가 직접 파드리지는 않더라도 기술적인 면모에서 알려드리도록 합니다. 북한에 땅을 겁나 잘 파거든요. 북한은 산에다가 뭐든지 땅굴을 다 팠어요. 그래가지고 여기 군 한 개 부대가 다 들어가 있어. 그래서 금강산도 가보면 다 군인들이 많은 이유가 금강산이 그렇게 아름답지만 보면 다 포신들이 나와 있어요. 그게 북한입니다. 삽 위에 타가지고 콩콩 띄어봤어. 그거는 이제 전문적인 기술이라가지고 저는 그런 전문적인 기술까지는 못 배워봤어요. 한번 전문적인 기술 한번 여러분들 앞에서 뽐내볼까요? 가겠습니다! 하나, 둘, 셋!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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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! 나 못하겠어! 나 안 될 것 같아! 죽을 것 같아! 이건 아닌 것 같아! 어릴 때 진짜 이거 엄청 많이 했는데. 군인은 놀지 않는다! 지금 군기 빠졌다고?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대한민국 10년 차인데 이 정도면 10년이면 북한 군대에서 제대할 때예요. 그것도 남자들이 제대할 때예요. 여자들은 다 제대했고. 개인적으로 나는 너무 힘들 때 진흙에 굴 때 구를 때 너무 힘들었어.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. 다른 사람들 다 열애할 때 나 열애 한 번도 안 했어. 여러분들 나 열애 한 번도 안 한 거 알지?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너무 대견스러워가지고 엄청 뿌듯해하셨어요. 하생방 폐급이라고? 나 그랬다가도 하생방 다시 하려고 들어갔잖아. 아니 대한민국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데 아니 독가스 먹고 나 죽으면 어떡해. 아무리 안 죽는다고 해도
아가 아무리 PPL이도 그렇지 PPL은 좀 중간에 간식으로 먹여주세요. 아침에 쌀국수 먹고 내가 좀 놀랬어요. 그래도 여러분들 굶기지 않은 게 어디예요. 나는 아침에 물만 줄까봐 그게 더 걱정되더라. 딱 틀려고 마음먹었는데 그 순간에 누가 보였냐면은 여러분들이 제 눈앞에서 보였습니다. 힘내라고. 그걸 딱 보면서 아 그래 내가 목숨 걸고 대한민국에 왔는데 대한민국 한번 목숨 걸고 지켜보자라는 생각으로 내가 이거 했잖네. 어째 내 마음을 그리도 모르네. 북한은 18살에 군대를 나가요. 28, 29에 제대를 해서 집에 와요. 그러면은 부모님이 자기 자식을 알아 못 봐. 배터리 퍼시시 할 때 나갔다가 시커매가지고 아저씨 돼서 돌아오거든요. 자기 아들 못 알아보는 부모님들도 있어요. 면회 없어요, 10년 동안. 면회 무슨 면회야. 여기서 이런 말 해서 그렇지 북한에서 솔직히 어떻게 살았는지 싶다. 나름 그래도 북한에서 밥은 먹고 살았지만은 북한에 있을 때 한류 드라마를 그 좀 보겠다고 얼마나 그 숨 조이면서 한국 드라마 보기 위해서 학교도 안 가요. 한국 드라마 다 보고서 이제 그걸 또 애들한테 전파를 해. 남태선 오빠 너무 잘생기지 않았냐? 애들한테 엄청 열심히 이야기를 해. 그리고 심지어 거기 나오는 그 남녀간의 그 연기를 내가 해줘. 애들 모여놓고 애들이 이제 내 앞에 쪼르르 앉아가지고 야 그랬던 적이 있었어 북한에 있을 때. 그러면서 이제 한국 드라마를 내가 전파를 했지. 저는 이제 한류 드라마를 전파한 한류 전도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한류 드라마를 보면서 이제는 북한 주민들이 이 사상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. 김정은 체제가 나쁘다라는 걸 이제 북한 주민들이 조금씩 알기 시작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김여정이가 난리 난 거예요. 혹시라도 한류 드라마를 한 편이라도 봤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냥 무기징역 앤 시범에는 사형까지 시켜라 이래가지고 완전 난리가 아니랍니다. 그리고 한국과 통화를 했다라고 하면은 역적죄를 이렇게 씌워가지고 싸그리 그냥 싹 다 뽑아내라고 했대요. 이런 데서 나 살다 왔다니까. 난 이제 대한민국에서 산 지 10년 됐잖아요. 10년이면 강산도 변하잖아. 저 북한에서 딱 산 지 20년이었고 앞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살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죽어도 여기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나 이제는 북한 생각을 거의 다 잊어먹는 것 같아요. 전 북한에 있을 때부터 뼛속까지 자본주의? 그랬던 것 같아. 난 솔직하게 북한에서 다 우리 부모님 덕으로 먹고 살았지. 나는 김부자들 덕에 살한 적이 없어요. 솔직하게 나 대한민국에 왔을 때 북한에서 그 받아먹은 사탕 잘못 먹어가지고 치아 싹 썩어가지고 여기서 그 땜떼기 하는데 돈 얼마나 많이 들은 줄 아세요? 정말 저 김부자들은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니까. 아무튼 못된 X들이야. 성에다 북한에서 밀수했잖아. 야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그때 당시 밀수 아니고 무역이지. 비공식적인 무역.